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것 자체가 참담합니다.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자신이 한 말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특검법을 끝끝내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자격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하게 된 김건희 특검법을 기어코 부결시킬 생각입니까? 기어이 김건희 방탄당이 되시겠습니까? 대통령의 거수기임을 자인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으로 전락하고 말 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회 재의결마저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이 여러분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탄핵의 쓰나미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 측근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제왕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윤석열 대통령만은 예외였습니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을 해도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고작 자신의 부인을 위해 썼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런 수준으로 권력을 사유화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은 바다와 같아서 권력이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그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어제날의 국민이 아닙니다. 무도한 권력, 압제와 폭정을 참고 견딜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산군의 운명이 될지 말지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8일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말했다가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쫓겨났습니다. 대통령이 저의 입은 막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입은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당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김건희 방탄에서 민생으로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자기 부인의 의혹을 덮는 데 남용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국회가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국정농단 사태를 다시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런 불행을 다시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압도적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